혹독한 선원의 땅 히말라야. 10년 만에 폭설과 극한의 날씨를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간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겨웠던 위기의 순간. 형님이야, 고만 가자. 야, 너무 빠진다. 힘들어? 네. 예, 시커매졌어요. 예, 지금. 울림원정대는 누구도 멈추지 않고 동행의 길을 담담히 걸었습니다. 했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약속한 대로. 알로 동네 함께 가자.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다른 특별함. 르노 삼성 자동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길을 한참 동안 달린 끝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울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8명의 멘토와 멘티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낯설고 물서른 땅 히말라야에서 8명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과묵한 학생 민철이와 농담으로 대화를 시도해보는 한한석 멘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침묵은 깨질 수 있을까요? 여기 두 분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데 와봤어? 아니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어때? 여기 와보니까. 너무 추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짐이 되게 많은데? 아, 네. 뭐 많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 안에다가 침낭 넣으니까 짐이 많아졌습니다. 유쾌한 그녀의 동행을 주목해 주세요. 두 사람은 카메라가 익숙해 보이는데요? 감독님 오셨다. 네.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이런 집에서 자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좀 신기해요. 멘토인 이상준 작가는 벌써부터 의욕이 넘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 개 지붕에 왔으니까 좋은 사진들을 좀 많이 담고 욕심이 잔뜩 부렸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히말라야의 풍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112호 방 멘티 상민이에겐 오늘 밤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 멘토이신 김대기 대표님과 같이 있었는데 네. 고충은 어떻게 불러? 아직 못 정해가지고 아직 못 정했어. 김대기 대표는 수줍음 많은 상민이가 귀엽기만 한데요. 상민이가 뭐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애비지 애비.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밤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 유연한 몸풀기 운동으로 첫 트레킹을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울림원정대의 대장은 이상준 사진작가입니다. 네, 이제 오늘 첫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고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부터까지 같이 할 테니까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동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오늘 코스를 완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울림원정대 파이팅! 파이팅!
힘찬 파이팅 소리와 함께 올림원정대의 첫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진 마을을 지나 경쾌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을 걷는 길. 서먹했던 사이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왜 손을 잡아줘? 아, 무서우시나 봐요, 저 갑자기. 저는 이거 안 무서워. 아니, 멘토가. 멘토가 멘티한테 의지하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늘의 난코스는 계단입니다. 수십 개, 아니 어쩌면 수천 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단에 대원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워요? 아, 옷을 좀 두껍게 입어가지고. 버시네, 이러면 버시네. 일단 닦고 이걸 하나 벗어. 네, 그럴게요. 괜찮네요. 천천히 해. 괜찮아. 네. 첫 등산이라 아직 좀 긴장도 하고 괜찮을 겁니다. 뭐 이 정도야 문제 없습니다. 네. 모두에게 히말라야는 초행길. 함께 의지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돈독해졌는데요. 참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야. 간밤에 어색했던 두 사람도 많이 가까워 보입니다. 좀 옷을 좀 많이 입고 왔네요. 추울까 봐 벗고 있습니다. 참는 게 어때? 안 더워? 많이 더워. 패딩을 왜 입고 있었어요? 깜빡했어? 아니요, 추울까 봐 아침에. 올라가는데 추울까 봐 붙이고 있었는데. 물 한 모금도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네. 이제 덥잖아요? 저요? 괜찮아요, 안에 얇은 거 입어가지고. 저는 조금 덥네요. 오히려 해가 떨어지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더워? 열이 나? 얘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증상을 경험한 최선아 교수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추운지 알거든요. 나중 되면 추워요. 땀이 딱 식으면서 더 멋있어졌어. 같은 곳에 올라가도 아까 그 조금 힘든 친구 봤는데 함께 기다려주고 할 수 있다고 막 가방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말려줘 막 이러는 게 그냥 서로 도와가서 함께 어디를 간다는 게 동의인 것 같아요. 동행이란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 때론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의 속도를 맞춰주기도 해야 하는데요. 갈 수 있어. 올림원정대가 힘겨워하는 성인을 응원하며 묵묵히 이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허리 펴고 다시 숨을 깊게 마시고 뱉고 마시고. 좋아질 거야. 지금 우리 첫날이가 제일 힘들어서 그런데 네 약 마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돼. 오케이? 과연 성인은 첫날의 등반을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언덕은 점점 가파르고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원들은 성의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 꼬박 8시간. 포기하지 않고 첫날의 등반을 무사히 마친 울림원정 대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운동을 좀 평소에 좀 성실해 둘 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어쩌지 올라오니까 오늘도 해냈으니까 내일도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고. 첫 등반을 마친 울림원정대가 머문 곳은 히말라야의 오지 마을 울레리.
이곳에 작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자연을 닮은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며 뛰어노는 곳. 울림원정대가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히말라야 오지마을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교실 한 곳을 정리정돈해서 임시진료소를 꾸미는 중입니다. 약품 들고 온 거 있죠? 약품 통을 가지고 저기다 놓고 분류를 합시다. 네, 아니 저기 큰 테이블에다가 뭐 근골격, 피부, 눈, 속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이 자리엔 간호사가 꾸민 혜지가 의사의 보조를 자처했습니다. 뭐 기침, 가래 나는 거, 호흡기 일단 한번 먹어보자. 근육통이니까 이게 바르는 약으로 돼 있어. 아, 얘랑 카스 바르는 이게 두 개 비슷한 계열. 이게 설사약. 아, 네. 이게 아까 기침 가래고 이게 설사약. 혜지가 꿈을 고민한 건 16살 무렵.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좀 내추럴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병원 가고 막 제가 한 두 달 동안 계속 병원을 계속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주사 놓고 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뭐 24시간 환자를 돌보고 이러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직접적인 간호가 아니라 거기 병문안을 계속 가면서 친구가 이제 치유되는 걸 보고 아 간접적인 간호를 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아 이 길은 내 길이다. 꿈을 안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학생들과 주민들은 힌두교식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짧은 환영식이 끝나고 교실은 진료소로 변신했는데요. 최선화 교수는 손님 질서 담당을, 한은석 병원장은 혜지와 함께 진료를 맡았습니다. 여섯 개 줘. 그래도 여기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진짜 꿈에 대해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혜지에겐 그저 머릿속에서만 그려본 장면인데 생생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랬을까요? 진료가 이루어지는 내내 설레었다는 혜지. 한은석 병원장은 혜지에게 더 많은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옛날에 달라서 이제 간호사가 가는 길이 되게 많아 보니까. 옛날에는 뭐 병원에 취직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지, 그지? 그 말고도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 시책도 있고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서도 쓰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도 많이 써. 나 이쪽으로 뭐 가야 된다. 평생 다른 길 못 가는 게 아니라고 쭉 가다가 이만큼 다 도움이 돼가지고 그 다음 길 가는데도 다 밑거름이 되는 거지. 진료가 끝난 오후. 울림원정대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공인데요. 등반에 힘들어했던 멘티 학생들도 축구공 하나에 미소가 번지고 활기를 띱니다. 게다가 예사롭지 않은 울레리 학생들의 축구 실력. 대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터져나온 첫 골. 울림원정대 반격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또다시 골.
아쉬운 실점이 이어졌지만 경기를 즐기는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만능 스포츠맨 민철이와 반전 축구 실력을 보여주는 상민입니다. 상민이는 한때 학교 축구부로 활동했다는데요.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처음에는 묵상을 하다가요.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에서 한 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상당한 자를 네가 메꾼 거야? 네. 근데 왜 그만뒀어? 돈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서 그냥 그만둔 것 같아. 형은 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난 남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그런 거 못하는 게 조금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수영하느라 수영에만 전념하느라 다른 건 아예 못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심기일전 마음을 다잡고 경기는 이어집니다. 골문을 향해 달리듯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간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짜릿한 슛도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땀을 흠뻑 흘린 축구 경기는 승패를 떠나 모두가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자연이 진한 향기를 머금고 깨어나는 아침. 울림원정대의 등반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해발 3,000m 고지를 향해 가는 길. 자만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정상을 향한 여정에 멘토와 멘티의 속 깊은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3학년 때는 뭐 하냐? 계속 지속적으로 용접만 해요. 그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특수 용접이라면 일반 용접하고 다른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 기호 같은 거, 용접봉에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공부도 하고 그래요. 뭐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부 그런 것만 해요. 자격을 대비해서? 네. 3학년 때 자격증 따야지만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거 했던 선배들 이렇게 취업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는 혹시 안 들어?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네. 좋지. 취업하는 데도 좋고 또 네 그 앞으로 진로 결정하는 데도 좋지. 모든 건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 차이야.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냐의 차이 때문에 달라져. 잘할 수 있을 거야. 특수 용접 기능사라는 꿈은 있지만 방법은 잘 몰랐던 상민이. 목표가 취업이어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주말에 쉬지도 않고 학원에 다니고 방학에도 계속 학원에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저기 시골, 제가 섬입니다. 원래 고향이 섬에서 이제 저 홀로 나와서 처음에 생활을 할 적에 사실 누가 그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상민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얘기를 좀 해보니 지를
그러니까 우군, 그러니까 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쟤한테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을 이 친구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 앞에서 흔들리고 좌절할 때 누군가 나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성희에게도 이번 여행은 특별합니다. 체력의 한계도 상대방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손을 이렇게 쭉 펴서 완전 심호흡을 크게 하고 됐고. 오케이. 한 번만 더. 옳지. 왔어. 자, 출발. 가자. 저를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아프셨던 건 이제 중2 때부터였을 거예요 거의.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갑자기 빈혈기가 좀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병원 가다가 이제 그 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이제 골수 이형상 증후군이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성희도 이제 아버님 이제 아프시고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저도 성희보다는 조금 더 성인이 됐을 때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할 때쯤 돼서 이제 아버님이 부도를 좀 크게 맞으시고 혼자 아버님 혼자 이제 그 짐을 안고 이제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한 20년 동안 행복이 닿질 않았고 이제 위로 누나 이제 아래로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 어머니 모시고 24살에 이제 가장이 된 거죠. 이제 송이 보니까 좀 남자애 같지 않고 저도 좀 감정이 좀 북받치고 그러는데 잘할 거예요 송이도. 저처럼 다연이 좀 있지만 힘내자. 힘내자. 힘내요. 끝까지 완주 하는 거야. 파이팅.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예. 네. 네가 안 포기 안 해요. 나 안 포기하고. 포기 안 할 거예요. 오케이. 끝까지 갈 거예요. 옳지. 동행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10년 만에 내린 폭설에 히말라야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고도에 부족한 산소, 힘겨운 발자국을 눈 위에 찍어가야 했습니다. 자, 대표님 눈이 많이 왔는데 많이 힘드시죠 올라가기가? 예,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많이 힘드네요. 새로운 산을 오르는 건 새로운 꿈을 갖는 것. 산을 오르며 삶을 배웁니다. 자, 민철아.
인생이 다 이래. 오르락 내리다. 어? 재밌지 그래도. 네, 아직까지 힘들지만은 같이 가는 거고, 혼자면 빨리 가겠지만은 우리 같이 가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계속 앞으로도 같이 가면서 재밌게 살면 돼. 네, 네. 그지? 네. 오케이. 운동에 자신 있었던 민철이는 어느새 천천히 뒤따라가는 법을 배웁니다. 히말라야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동행의 여정. 혹독한 날씨보다 더 위대한 건 한계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가봐야죠. 갈 수 있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속도 때문에 그런지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제 낭떠러지나 이런 데가 좀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천천히 가주세요. 등반은 어쩌면 도전의 연속. 한 걸음 내딛으면 또 한 걸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정말 어떻게 올라갔다. 버린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야 저거. 경이롭고 아름다운 신비의 땅 히말라야. 이곳은 과연 울림 원정대에게 자신의 품을 허락할까요? 쌓인 눈을 헤쳐나가며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조심해라. 야,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거야. 네.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예. 천천히 와라. 네. 새로운 길에 새긴 발자국은 인생을 닮았습니다. 그치? 근데 인생이 만만하진 않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 자국이 뒷사람한테도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혜지가 개척하는 길이 혜지 뒤에 혜지 후배들한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야. 내가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겐 또 새로운 길. 잠시 넘어지더라도 함께 걸어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 땡큐. 괜찮으세요? 땡큐.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라는 게 힘들긴 한데 누군가 이렇게 먼저 가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길이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출발!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대자연의 위용을 마주하며 기대만큼이나 두려움도 커집니다. 더구나 폭설이라는 장애물이 모두를 엄습해옵니다. 여기가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오는 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짝 내딛으면 어느새 새로운 길. 그렇게 묵묵히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히말라야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다는 푸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푸닐은 품족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세계 3대 전망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못할 것 같대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현재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우리 스님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단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위험한가요? 네, 위험도 하고 눈이 많이 사서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눈 많이 사서 나무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우리 안 가는 건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현지인들이면 네. 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텐데 시도를 아예 해보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6-7시간 가야 로지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길 찾아갈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눈길 속도로 여서 네.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한 거로. 위험도 하고 중간에 길이가 잘 안 찾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로지까지 도착할 때 온종 시간이 15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눈 있는 거랑 눈 없는 페이스가 안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돌아가는 건 나아요. 네. 고산 등반에 익숙한 현지인들도 오늘만큼은 푸닐 등반을 만류하는데요. 눕히대 가면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쪽 막아놓은 게 입처 통제 이게? 네. 이거 이렇게 막아놓은 게? 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의 등반은 어려운 상황. 결국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힘겹게 올랐던 해발 3000m 푼힐을 뒤로하고 1500m 지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작전상 후퇴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오늘 와가지고 이 좋은 남봉을 방금 또 살짝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옆에 희연출의 봉을도 봤고 항상 작전상 후퇴는 했지만 원하던 목표도 또 중간중간에 얻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뭐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또 좋은 것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처음의 자리에서 히말라야를 다시 만났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도전의 땅 히말라야. 푸닐에서 하산을 결정한 대원들은 심기일전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자, 우리 그 울림원정도 어제 그 의외의 복병을 폭설을 만나가지고 무려 1500m나 밑으로 와서 지금 다시 오늘 그 일정을 시작해 들어 갔습니다. 다소 그 난항이 좀 예상되는데 오늘 또 가는 길이 초행이랍니다. 아무튼 그 가는 길 우리 서로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면 오늘도 아마 무사히 잘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무사히 그 트레킹을 위하여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울림원정대 화이팅!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종종 삶의 여정에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정상에 다다랐다 싶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출발하기도 하죠. 오늘로 나흘째 등반. 오르락내리락 산행길에 멘토와 멘티들의 마음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리 좀 어때? 괜찮아요. 어제 뭉친 거 많이 풀렸어? 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난 다리가 아파서 파스 붙이고 막 그랬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오늘은 돌계단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숲에서 만난 이 히말라야 원숭이처럼 몸도 가볍고 재빠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기를 함께 넘으면 끈끈해진다고 하죠. 히말라야를 동행하면서 멘토와 멘티들의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종합해보면은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아마 많아질 거야 점점. 나도 월급에 가가지고 의사가 됐지만은 의사 중에서도 연구만 하는 의과학자도 있고 순수하게 진료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학생도 가르치고 진료도 동시하는 대학병 교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 길은. 그러니까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종목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옛날에 누가 그랬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많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 선수였던 민철이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영접을 배워서 물속에서 수중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민철이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저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운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적성에 맞는 종목을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택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 수영 종목과 어울리는 직업도 벌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길 일들이 좋은 것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특수 영접 기능사를 꿈꾸는 상민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습니다. 그게 그때가 제일 미웠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가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원망을 많이 했고.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어. 네. 아픔 없는 사람은 얘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건 또 이제 인생을 해야 되나. 네. 제가 이제 처음 상민이를 보고 나서 첫날은 이제 그 대화하기조차도 좀 이렇게 그 어려울 정도로 친구가 이제 내성적이고 이렇게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친구하고 다가설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사실은 나름 고민했었는데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렇게 이제 산행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힘든 과정을 좀 이렇게 한 이후에 서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속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별빛을 닮은 아이들의 꿈이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히말라야 고원의 아침. 울림 원정 대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등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아름답고 즐거운 동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나푸르나를 향해 앞으로 가겠습니다. 안나푸르나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갑시다. 안나푸르나 앞으로! 오늘은 해발 4000m 안나푸르나를 향해 걷는 길. 수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을 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라볼 땐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두 발로 그곳에 서려고 하니 풍경은 그저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도 그렇지 않나요? 생각만 할 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막상 현실로 마주하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좀 교수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잘 이끄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등반길에서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선생님이 힘들 때마다 혜지가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내. 선생님 힘드시죠? 딱 이러고 물 드세요, 같이 먹어요 막 이럴 때 같이 손잡고 쉬고, 이게 진짜 동행인 것 같아. 그리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길. 히말라야는 쉽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눈보라. 대원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대로 히말라야 정상을 밟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한 차례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여신께서 한국에서 좋은 뜻으로 출발한 울림 원정대 오기를 받아주신다면 저희가 당신께 깃들기를 소망해봅니다. 울림원정대의 간절한 마음은 히말라야 여신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섭니다. 히말라야는 눈을 뜻하는 히마와 거처를 뜻하는 알라야의 뜻이 합쳐져 지어진 이름인데요. 눈이 사는 곳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연설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눈길이 시작되면 장비부터 단단히 갖춰야 합니다.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이젠에 발을 보호해주는 스페치는 기본. 몸도 마음도 추위에 위축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좀 미끄럽네요. 아이젠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장비를 준비하는 사이 씩씩했던 혜지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걸으니까? 맨날 걸으니까 집에서 있습니다. 누워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계속 다리는 그렇게 안 아픈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의 한계가 온 것 같네요. 적당한 기술이 필요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길.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거대한 히말라야의 품속. 자연 앞에선 사람도 그저 한 풍경일 뿐 산이 내어주는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해발 3,000m 고지,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경사도 오를수록 가파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히말라야 고원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호흡조차 힘겨운 혹독한 길. 추위와 폭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네, 완주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하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설리기도 하고 정상에 받게 되면 또 어떤 기분일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길을 무작정 걸어야 하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는 언덕을 참아내며 올라야 하는 순간. 멈춰 돌아서고 싶지만 다시 오를 수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순간. 이럴 때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멀게만 느껴졌던 히말라야 정상이 한층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던 상민이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 아까 뭐 이렇게 해봐. 문 다 감아. 힘들어? 네. 예, 시커매졌어요. 예,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어지러워? 어, 다 왔어. 다 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눈 앞 떠봐. 아, 잘하지. 진짜? 아니요. 부을 줄 알았나? 네. 아, 머리만 어지러워. 머리만 좀 띵해. 빨리 쉬지 말고 천천히 깊게. 천천히 깊게. 담배 좀 놔볼까? 천천히 아마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상으로 조금 속도를 늦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힘든 대우는 상민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워서 머리가 너무 띵해요. 힘들지 않겠어? 저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긴 한데 다른 증상은 머리 아픈 거 말고는 조금 속도 조금 미식거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 약을 하나를 좀 먹여볼까? 하나 더 먹어볼래? 네. 네, 오케이. 여기 앉아보자. 두통이 심했던 혜진은 한은석 원장의 처방을 받았는데요. 자,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는 약 2시간 이상의 거리. 이제부터는 체력이 아닌 정신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폭설로 더욱 힘든 여정이지만 끌어주고 밀어주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원들. 설원이 펼쳐진 신비의 땅 히말라야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는 김대길 대표와 상민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야! 정상이다! 야, 수고했다. 오이랑 고생했고 힘들었지? 오늘의 정상은 해발 4,130m,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묵묵하게 걸어왔던 한원석 병원장과 민철이. 두 남자도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드디어 4,130m.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화이팅! 원래도 잘 될겨, 어? 네.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던 최선아 교수와 혜지도 마침내 정상을 밟았습니다. 오, 다 왔다! 나왔다. 어, 혜지야! 다 왔어! 정상이야! 고비를 넘었기에 더욱 벅찬 순간, 이 자리에 섰을 때 혜진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마디만 해도 돼요? 이거 정상 오면은 엄마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사랑해.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냐 수고했고, 이제는 내가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 시기만 꼭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많이 내가 사랑해. 혜진은 지금도 이미 충분히 그 사랑이나 행복으로 가득 찬 아이인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대원은 이상준 작가와 성희. 정상을 보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 둘, 예! 성희야. 네. 앞으로 이제 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치? 네. 19살에 안나푸르나를 올랐으니까. 네. 아, 29살, 39살, 49살. 너는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네, 열심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네. 할 수 있을 거야. 네. 성희 화이팅! 화이팅! 안녕! 동생! 함께! 나라! 야! 그렇게 꿈은 모두의 가슴에서 뜨겁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등반과 똑같다. 누군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등반이고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 조금 더딘 사람 한 명을 위해 조금만 힘쓰고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면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끝까지 올라가는 게 동행인 것 같아요. 뒤처지면 이제 부추겨주면서 이제 같이 걸어주고 힘들면 같이 쉬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둘이서 올라갔다 둘이서 내려오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닐까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좀 주의 깊게 보고 또 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고 추억을 많이 나누고 그 인생에서 동행이란 말을 만약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뭐 어떤 성과를 이루든 못 이루든 간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행 화이팅! 화이팅!